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들.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는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앞다퉈 ESG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도 나도 ESG 경영을 하며 친환경을 흉내내는 그린워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무엇일까요? 그린워싱이란 그린과 세탁의 합성어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세탁하고 위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겉으로 보면 친환경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환경 마케팅 회사인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을 7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두고 전체적인 환경 여파를 숨기는 상충효과 감추기, 친환경 제품임을 마땅히 증명할 수 없는 증거 불충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주장, 제품의 환경성과 무관한 내용을 연결하는 관련성 없는 주장, 인증되지 않은 마크를 도용하는 거짓말, 일부 친환경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제품의 본질을 덮는 유해 상품 정당화, 공인 마크로 위장하는 부적절한 인증 모델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그린워싱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가,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국가와 업종 무관하여 그린워싱은 우리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표시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빈틈이 보입니다.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는 환경부가 관리하지만 광고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규제하는 점을 악용한 그린워싱 형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흙속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빠르게 썩는 플라스틱이며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생분해성이라는 말은 더 친환경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고온의 환경에서 장기간 매립되어야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국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지침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은 소각되어지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퇴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의 플라스틱 재활용마저 방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방식에 대한 대책 없이 생분해성만을 강조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린워싱이 아닐까요?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는 우리의 주변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한때 디젤 게이트로 논란이 되었던 폭스바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사 자동차에 탑재한 클린 디젤을 홍보했습니다. 친환경과 연비 모두 잡은 혁신적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나 모두 그린워싱임이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을 날조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디젤 엔진을 친환경이라 홍보한 것은 그린워싱 유형 중 거짓말과 일회성 축소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은 교묘하게 그린워싱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 부족 문제와 맹목적인 친환경 소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며 자사의 제품이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사회현상을 동조하여 그린 제품을 맹목적으로 소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인증마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고 인증마크 제품의 소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고 플랫폼 기업 프리테오의 연말 연휴 기간 소비자들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세대 구분 없이 친환경 소비를 중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수가 일반 제품보다 10에서 20% 높은 비용이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단어의 속임에 넘어가 제품의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맹목적인 선한 동기는 기업의 그린워싱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측면인 택소노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택소노미입니다. 심각한 이상 기후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나라가 녹색 경제 활동에 주목하여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녹색 경제 활동의 기준이 뭘까요?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제시하기 위해선 녹색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EU의 그린 택소노미는 분류 체계 중 가장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입니다. 금융상품이 환경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규제할 때 적용하거나 상품이 택소노미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자 투자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표준기구인 ISO는 ISO 14000 시리즈로 환경관리 국제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성과 평가 분야의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택소노미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는 EU와 ISO의 녹색 분류 체계 등의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K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물 오염, 순환 경제,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총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64개의 녹색 경제 활동의 분류입니다. K택소노미의 3가지의 원칙은 환경 목표에 기여, 최소한의 보호장치, 심각한 환경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의 그린워싱 규제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은 제품,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있습니다. 예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린워싱 제품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법을 권리 지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1년 환경 광고,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기호 제품 및 포장 법안이 통과되어 그린워싱을 유발하는 환경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영국은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국을 통해 총 6가지의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그린워싱 단속을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듯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으로 실제로 기업의 그린워싱을 처벌하여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적 측면은 ESG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방안과 ESG 경영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EU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노동부는 ESG 투자의 요인이 되는 직원 복리후생제도 등의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ESG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ESG 경영을 관리함으로써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기준으로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입한 물건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친환경 소비 문화가 될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지금 양적인 경제 성장과 물적 풍요에 맞추어진 생산과 소비를 하던 인식 전환은 필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 소비 행동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이 강조되는 요즘 그린워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에서 환경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지금 2020년 구글 트렌드를 보면 친환경 이슈와 제품 검색 빈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환경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이 소비의 기준이 되는 지금 그린워싱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국가가 공인한 마크와 기업에서 눈가림용으로 자체 제작한 마크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검색창에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을 검색하면 국가 공인 마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친환경 소비를 위해서는 제품 구매 전 사이트 검색은 필수입니다.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는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마케팅을 통해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이라 광고하여 진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의 환경성을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KC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 무독성이나 유해물질 무첨과 등으로 표기한다거나 구체적인 사유나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 문구를 사용한 것 모두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환경성 표시 광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서류 통과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친환경 마크나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 GR 마크, 또한 친환경 프리미엄 인증 마크,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너무 다양한 친환경 인증 마크는 소비자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여 보면 현재는 우측과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크 옆에 QR코드를 넣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QR을 인식하여 소비자는 바로 제품의 제작 과정 및 환경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일종의 투표행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비 행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면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며 그린워싱을 바로잡는 올바른 친환경 소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몇 조죠 여기? 3조. 이거 나중에 너네들 영상 말미에 브이로그 넣어야 돼. 알았지? 그래. 사진 먼저 한장 찍고. 하나, 둘, 셋.